나는 멘토입니다.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칭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성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녀에 대한 고정 언어와 편견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토닥여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 가치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나는 피부색, 출신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인생 나눔을 실현하고 계신 멘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아동센터 대상 위대한 발견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며 신체 부위 중 가장 외면받아온 우리의 발을 새롭게 바라보고 경험해보면서 나의 멘토링 이야기로 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발견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이고 단계는 3단계 중 중간 단계인 다음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영역은 5가지 입문가치 중 실행가치인 관계에서 2년에 해당되고 난이도는 총 5점에서 2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삶의 균형을 이루는 지혜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15명에서 20명의 인원이 약 60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치는 관계이고 원리는 탐구하기, 그리고 매개활동은 기타활동에 해당됩니다. 준비물품으로는 종이, 이때 색도화지는 옅은 색으로 준비합니다. 계속해서 사인펜, 마카, 색연필, 그리고 미리 멘토의 위대한 발견을 준비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멘토의 발견으로, 멘토는 우선 미리 완성한 위대한 발견을 예시로 보여주는데요. 그 위대한 발견을 통해 새롭게 발견한 것들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두 번째, 발 그리기 단계를 통해 멘티는 자신의 발을 종이에 대고 연필로 따라 그립니다. 이때 각자 자신의 발을 마음껏 꾸며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세 번째, 멘티의 발견 1단계에서 멘티는 발 그림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에 내 발걸음을 경쾌하게 만드는 것, 나를 지탱해주는 것, 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을 키워드 형식으로 적도록 합니다. 이때 적어야 하는 키워드 수를 제한하면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멘티의 발견 2단계를 통해 멘티는 각 부분에 들어간 키워드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를 경쾌하게 하는 것, 나를 지탱해주는 것, 그리고 내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은 각각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적어보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한 발 날리기 단계는 멘티가 키워드들을 보고 현재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해 한 발을 날리는 것으로, 내가 날리고픈 한 발은 다음과 같은 여러 종류의 한 발 날리기 중에서 무엇인지 결정합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기를 통해 멘토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지지해주는 것, 나에게 책임감을 주는 것들의 균형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발견이란 프로그램은 평소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묵묵하게 지탱하며 균형을 잡아주는 발을 그려보면서 그 발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삶의 균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요. 다음 드라마에서 멘토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주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 퇴직 후 다소 무기력했던 제게 멘토링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자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숨어있던 열정과 용기가 다시 살아났고, 최근엔 늘 꿈만 꾸던 나만의 작은 북카페도 오픈하게 되었답니다. 북카페를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아졌지만 제게 새 출발을 가능하게 해준 멘토링 또한 여전히 제게 소중한 삶의 일부였습니다. 아, 위대한 발견이란 프로그램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현 상태 내에서 한번 되돌아보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기회 활용해보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준비할 건 많아 보이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여보세요? 아, 현재 그 책이 다 혼절됐다고요? 선생님, 네. 아, 선생님 이거는 위대한 발견 예시 모아놓은 거예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 죄송한데 제가 지금 어느 가볼 데가 있어서 지금 가보겠습니다. 네. 아, 미리 프로그램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절한 예시를 준비하는 게 무척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충실하게 해주시려나 모르겠네. 눈이 계속 다른 곳을 보고 계셔서 영 불안한데. 종이는 충분히 있고 선생님 그 네. 예시는 준비해 주셨죠? 무슨? 그 지난번에 튜터 선생님께서 왜 드렸잖아요. 그거 보고 자료 준비해 주시라고. 아 진짜. 아 어떡하죠? 읽어보는 걸 깜빡했네.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시작해야 되니까 그냥 말로 잘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죄송해요. 자, 오늘은 우리 위대한 발견이란 프로그램을 같이 해볼 거예요. 먼저 우리 선생님께서 발견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게요. 선생님! 네. 위대한 발견이란 발은 우리 발을 의미하는 것이고 견은 한자로 볼견자가 되니까 각자 자신의 발을 보면서 새로운 발견을 해보도록 해요. 우리가 그럼 각자 자신의 발을 그려보세요. 다 그렸으면 그 발 그림을 앞부분, 중간, 뒤꿈치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발이요? 맨발이요? 신발이 아니고요? 아니, 발을 그리라고 설명했는데? 비록 예시를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설명했고 또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 멘티는 엉뚱한 그림을 그린 걸까요? 네, 드라마 잘 보셨나요? 극중의 멘토는 위대한 발견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시를 미리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프로그램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 말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멘티는 왜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그림과 다른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만 걸까요? 이 프로그램과 같이 그림 그리기를 설명할 때 아무런 시각자료 없이 오직 말만으로 얼마나 완벽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 멘토는 자신이 프로그램에 대해 쉽게 이해했다고 해서 멘티들도 당연히 쉽게 이해했을 거라고 착각한 건 아닐까요? 자, 여기 효과적인 변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은요, 생각 멘토가 활동의 의미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놀이 멘토가 사회자 역할을 합니다. 두 멘토가 이런 각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충실히 이행해야지만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시작 단계에서 활동의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 멘티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시각적인 예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설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멘티들이 프로그램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설명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발견 프로그램과 그것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주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위대한 발견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하셔서 더욱 즐겁고 보람있는 멘토링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보물지도는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공간지도 만들기를 통해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